자, 첫 번째 가보죠. 예, 일룡 엄니 김수미 씨 별세입니다. 자, 전북 군산 출신이고 향년 75세, 아, 본명 김영옥. 전원일기에서 일룡이 역할을 했던 배우 박은수 씨가 김수미 선생님보다 무려 2살 오빠였다죠. 자, 그런데도 엄마 역할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젊은 시절의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건강에 많은 적신호가 켜졌었더라고요. 네, 이제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으로 충격을 안겼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배우 김수미 씨는 심정지로 오늘 오전 8시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가족은 사인을 조사한 경찰이 고혈당 쇼크사가 최종 사인이라고 알렸다면서 당뇨 수치가 500이 넘게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고혈당 쇼크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김수미 씨는 14년 동안 출연했던 뮤지컬 친정엄마의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고 합니다. 자, 유족들은 뭐 아주 조용한 장례를 치르겠다 이렇게 또 예고를 했지만 많은 팬분들이 빈소를 찾을 걸로 예상이 되는지 이 많은 연예계 동료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 별세 소식에 정말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방송을 오래 했기 때문에 연예계에 동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연세가 비슷한 김용옥 선생님 같은 경우도 부고 소식을 듣고 얼마 전에 연락을 했었는데 건강 괜찮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소식 너무 충격적이라고 하고 배우 강부자 선생님도 입원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벌떡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나 막연자실하다라고 특히 가족까지 정성스럽게 챙겨준 의리 있는 사람인데 안타깝다고 합니다. 지금 저기 장례식장인데 뭐 이마룡 개그맨 또 정준하 방송이 탁재훈 이런 분들 와서 고인을 추모하기도 했고요. 유재석 씨도 지금 보이네요. 자, 평생 지금 모두의 어머니로 또 웃고 울면서 살아온 김수미 씨 매우 사랑한다라는 말씀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박 변호사님도 개인적으로 좀 아신다고 들었어요. 예, 저도 교양 프로 같은 것들 몇 번 했던 적이 있어서 상당히 잘 챙겨주시고요. 잘 아는 척도 해주고 하는데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강하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나이가 많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저도 뭐 기회가 되면 장례식 갈까 생각 중입니다. 예. 자, 김수미 선생 뭐 명대사가 많지만 영화 색즉시공 저 개인적으로는 으이그 이놈의 자식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뭐 이게 정말 짤로도 많이 돌아다녀서 저는 참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부고를 세상에 돈벌이에 이용하려던 한 무속인이 지금 맹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국민 엄마라고 불렸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한테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이용하려던 한 무속인이 있어요. 뭐냐면 이 무속인이 어제 이런 영상을 올렸어요. 김수미 씨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저승사자가 보입니다. 앞으로 어찌 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 이 무속인이 예언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티즌들이 다 찾아낸 거예요. 이게 예언을 한 게 아니고 이 내용은 내년에 좋은 작품 연달아 할 운이다라고 얘기해놓고 막상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뜨니까 그 썸네일하고 제목을 부랴부랴 수정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김수미 선생님 돌아가셨는데 이거를 돈벌이에 이용하냐 정말 용서할 수 없다 아주 그냥 비난이 정말 많이 쏟아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중학생 주먹질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시골집 앞에서 파란 옷 남성과 검은 옷 여성이 다툽니다. 자, 흥분한 여성을 다른 여성이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는데요. 자, 급기야 남성을 향해서 물을 뿌리고 심지어 대야를 막 던지면서 싸움은 점점 더 과열됩니다. 그런데 자, 주변을 어슬렁거린 저 남성, 남자아이 주목해주세요. 어른들 싸움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자, 그러는 사이 두 사람은 멀찍이 저렇게 떨어져서 싸움이 끝나는가 했는데 바로 그때 목장갑을 낀 저 남자아이 갑자기 남성을 향해서 남성을 향해서 저 어슬렁어슬렁 거리더니 갑자기 주먹을 날립니다. 자, 한 번 더 날립니다. 자, 파란 옷 남성은 맥없이 뒤로 넘어지고 마는데요. 자, 놀란 두 여성이 급히 달려오고 자, 흥분했던 그 여성이 아이고 이놈의 자식 막 등을 후려쳐보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끼고 있던 장갑을 벗어 휙 던지고 그냥 가버립니다.
자, 영상 속 쓰러진 분은 70대, 때린 저 아이는 중학생. 자, 제보자는 쓰러진 분의 따님입니다. 어르신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죠? 네, 지난 13일 오후 5시 40분쯤 전남 무안군 현경면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제보자 부모님은 7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이웃집과 아주 돈독하게 잘 지내왔다고 합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여성 두 명이 바로 이웃 모녀고요. 옆에서 어슬렁거리던 남자아이는 16살 중학교 3학년으로 그 집 손자라고 합니다. 당시 친정집에는 아버지 혼자 계셨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얼마 전에 이웃집에 반찬 그릇하고 프라이팬을 선물로 줬대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이웃집에서 그 선물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쓰라면서 갖다 줬는데 이때 아버지가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안 쓸 거면 다시 내놓으라고 하려고 이웃집에 갔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보자 아버지한테 보신 것처럼 뭐 물도 뿌리고 밀치고 거칠게 행동을 한 건데 그런데 갑자기 그 집 손자가 목장갑을 끼고 나타나서 아버지한테 주먹을 두 차례나 날린 겁니다. 그런데 그 충격으로 두 개 개골이 골절이 돼서 뇌출혈로 지난 17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 아니 오랫동안 한 동네 사는 이웃집 할아버지를 중학생 녀석이 더군다나 고인도 저 중학생 녀석이 어렸을 때부터 꼬마 때부터 다 봐왔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봤던 거라 충격이 더 크다고 하고요. 사망을 하셨죠. 사망 진단서를 떼는 과정에서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뭐 폭행치사. 그런 게 될 수 있는데 이제 CCTV를 수십 번 돌려보니까 지금 어슬렁거리는 모습에 목장갑을 끼면서 아마 가격을 하려고 했던 계획적인 모습이 지금 보인다. 준비 동작. 예, 이런 부분이 혹시나 이제 살인죄란 사실은 어떤 부위라든지 어떤 의도 이런 게 추단이 되면 살인죄 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CCTV 상으로 봤을 때는 뭐 엄밀히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폭행치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지금 문제가 병원에 이제 누워서 나중에 사망을 하게 됐는데 그 와중에 이 모녀 이 두 분 여자분하고 이 손자 사과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소년이 16살 중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처벌을 안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망사건입니다. 그리고 촉법소년도 아니고요. 그렇죠. 이거를 단순히 뭐 보호처분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형사처벌이 지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수사기관에 따라서도 살인죄도 다른 것들도 지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동기 같은 걸 볼 거예요. 왜 저렇게 갑자기 달라들어서 폭행을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그 과정도 아마 살펴볼 것으로 만약에 보입니다. 만약에 우발적인 거였다면 이렇게 장갑을 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없잖아요. 그게 나빠 보여요. 우발적으로 뭐가 화가 나서 했다 그러면 장갑 안 끼지요. 그러면 우발적인 어떤 폭행이나 이런 부분인데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의도된 것인지 막 그런 부분들을 경찰이 조금 더 들여다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자, 별별 화분 사냥꾼입니다. 정말 이상하죠. 휴대폰은 안 건드려도 화분은 훔쳐가는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보시죠. 자, 모자와 마스크로 중무장한 여성 가게를 쳐다보면서 컴온 컴온. 자, 갑자기 뒤로 휘꾸더니 살 노선 변경. 봉투를 탁 펼치더니 테라스 화분을 쑥. 어쩜 봉투 사이즈랑 딱 맞아. 아우, 우리 집 거실 화사해지겠다. 자, 얼굴까지 가리고 딱 맞는 봉투 갖고 오고. 아주 계획 범죄네. 그렇습니다. 계획범죄인데요. 이것은 경남 양산에 있는 횟집인데요. 제보자는 아마 그 작년에 먹튀 사건으로 사건 반장에 제보하신 분이라서 반장픽에도 나왔던 분이라고 하는데요. 그 후로 제보자는 이사해가지고 경남 양산에서 횟집을 하고 있는데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가게를 이전한 지 1주년 기념으로 됐었는데 아마 그 선물 받은 3주 전에 선물 받은 국화 화분이 있었어요. 뭐 그전에도 화분이 있었지만 다 깨지고 하니까 치워버리고 요 화분 하나만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는데 이 화분이 그만 저 범인이 훔쳐갔는데요. 보다시피 저 범인이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쓰고 봉투를 가져왔는데 그 봉투가 화분에 딱 맞게 이걸 보면은 미리 계획 준비한 건 맞는데 아마 그 제보자도 아 이걸 보니까는 미리 준비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은 이 얘기예요. 아이고 참 오늘 나름대로 의미 있는 날인데 이런 날 절도를 당하니까 좀 씁쓸하다고 하는데 신고하시면은 저 범인 검거할 수가 있으니까 제보자님, 사장님 신고하셔도 됩니다. 자, 제보 영상 이어서 만나보시죠.
자, 문 닫은 가게 테라스에 서 있는 한 남성.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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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라. 아이고. 자, 커다란 화분을 붙잡고 질질질. 이때 행인이 오자 그대로 멈춰라. 급히 손 떼고는 어슬렁 어슬렁. 아유, 비가 오려나. 이거 왜 이렇게 허리가 아파. 자, 또 다른 행인이 나타나니까 고심하는 척 허리에 손을 얹고 화분만 응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시 행인이 지나가자 화분을 붙잡고 으라차차차차차차 여보 오늘 신봤다 하면서 저렇게 들고 갑니다. 와, 진짜 사람도 아니다. 저걸 기어이 들고 가네. 어?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화분 욕심들을 내는 절도범들이 많죠? 제보자께서는 인천에서 미용실을 운영을 하시는데요. 저 화분 금전수라고 합니다. 12년 전에 개업을 할 때 이 선물을 받은 거라 금이야 오기야 오기야 하면서 두 부부가 길렀어요. 그런데 저렇게 절도를 당해서 이제 너무 속상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께서 아, 화분을 찾았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화분이 동네에 있는 부동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가져가신 게 아니고 그 근처에 편의점 직원이 아, 나 저 화분 본 적, 그 화분 본 적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저렇게 무겁게 화분을 들고 가다가 너무 무거우니까 수레에다 올렸는데 그 수레가 잠겨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냥 땅바닥에 두고 가버렸대요. 아이고야. 그거를 나중에 부동산 사장님이 가져가신 거라고 하는데 제보자께서는 가서 봤는데 너무 이미 시들어서 너무 속상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제가 정말 이상한가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친구랑 1년 후에 결혼하기로 약속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연애하기 전부터 월급의 70%를 적금에 부으면서 정말 미래를 위해서 허리띠를 꼭꼭 졸라매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남자친구를 만났는데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월급을 3배 넘게 받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제 상황을 알고는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거니까 적금은 지금처럼 넣고 혹시 급하게 돈 필요하면 이걸 써 라면서 자기 신용카드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카드를 받은 지 1년이 넘어갔고 저는 가끔 밥을 먹거나 쇼핑할 때 남자친구의 동의하에 그 카드를 종종 쓰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 친구가 아니 부모 자식 사이도 아니고 남자친구 카드 쓰는 거 좀 아니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친구는 만약에 남자친구 부모님이 이걸 알면 널 얼마나 안 좋게 생각하겠어. 당장 갖다 줘 라면서 저를 막 혼냈습니다. 정말 그런가 싶어서 카드를 주려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아 그냥 비상용으로 계속 써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받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친구가 당초 이해가 안 된다면서 대놓고 제 앞담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친구들 단톡방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이게 이해가 돼? 카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엄청 화를 내는데요. 정말 친구 말대로 억지로라도 카드를 돌려주는 게 맞는 걸까요?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 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친구입니다. 야, 백다혜, 너 정신 차려 진짜.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여자들이 도매금으로 욕먹는 거야. 너 돈 벌잖아. 제발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 너 자존심 안 상하니? 네 남친 은배씨 카드 널 올가매는 멍해라고 멍해. 좋다고 쓰는 널 보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 얼마나 우습겠어? 내가 네 친구라서 정말 위에서 한 소리다, 얘. 동그라미. 아, 자, 다음 사연자예요. 어머머머, 야, 박상희, 너 어디 아프니? 은배 오빠가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날려? 그리고 나도 딱 필요한 때만. 그리고 오빠한테 허락받고 쓴다고 몇 번이나 얘기해. 야, 부부는 경제 공동체. 우리 1년 뒤에 결혼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나 신경 쓰세요. 왜 뒷담을 해? 야, 너 상희 혹시 부러워서 그러니? 너 네 남친 지훈 씨랑 터치한다며? X. 은배 오빠. 아, 그렇습니다. 은배 씨 멋있습니다. 이 남성이 멋있는 게 뭐냐면 그 여성한테 카드를 준다는 거. 얼마나 사람을 카드 주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여성의 여성 친구는 뭐냐면 그 남성이 시기와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성이 동의했으면 여자친구한테 줬으면 쓰면 되는 것이지 왜 자기가 간섭을 합니까? 아마 카드 쓸 때 그 여자친구는 사주지 마세요. 자, 교수님.
네, 저도 이거는 이렇게까지 간섭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결혼할 사이고 또 남친이 원해서 카드를 쓰라 그러고 다시 돌려줘도 다시 쓰라 그러고 그다음에 남친이 수입이 훨씬 많은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시기나 질투일 가능성도 있고요. 내면 깊은 곳에서는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약간 좀 오버해서 바른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는데 친구 사이에 이렇게 좀 정도를 넘어서는 조언은 어떻게 보면 친구 사이를 완전히 떨어지게 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박 변호사님. 자, 이게 뭐 부러워서 그런 걸로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부러울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얘기 정도는 글쎄요. 이것도 하는 것 저는 맞지 않아 보이긴 한데 그 올리는 건 정말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려고 올린 거잖아요. 비난을 하려고. 그래서 사실 납득하기 어렵고 본인이 많이 받았으면 어떨까요? 아, 엄청 좋아할걸요? 자랑했을 것 같아요. 부럽죠? 라고. 친구들한테 막 자랑했을 것 같아요. 아유, 우리 남자친구 이걸 주네. 막 써야지. 이랬을 거예요. 자, 백다연. 그렇죠? 아, 예. 백다연 아나운서. 네, 저도 질투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축복이님도 그 친구 부러워서 그러는 겁니다라고 하셨고요. 알리아님, 남자친구가 괜찮다는데 무슨 상관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